안녕하십니까, 제퍼리입니다. 여러분한테들 얘기하다 극악의 차, 카푸어가 절대 사면 안 되는 미국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송PD 이런 차 어디 많이 보지 않았어요? 어디서? 네, 영화에서 많이 본 것 같아. 근육질 형님이나 그 힙합, 우리 시대 때 힙합 따다다다단 딴딴딴딴딴딴 알아요? 기억나요? 그런 우리 형님들이 타던 차고, 크라이슬러 300C라고 해서요, 크롬으로 도배가 돼서 진짜 이런 등치 형님들만 타던 차인데, 딱 이 문 열고 내리면은 문신 쫙 있고 어깨 형님들 딱 내리면서 그래 따르면서 오셨습니까 형님? 뭐 이런 차였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차를 왜 갖고 나왔을까요? 이 카푸어는 타면 안 되는 차에 엄청난 카푸어가 등장을 합니다. 아, 근데 오늘 차주 또 막 이런 분 등장하는 거 아니야? 좀 쫄려서 잘 못하는데 막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막 이렇게밖에 못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쫄아서 리뷰를 해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왜 이 차를 샀는지. 수리비가 극악이거든. 진짜 미국에서나 먹히는 차인데 이걸 산 이유는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 속이 다 떨려. 나도 떨려. 어떻게 해? 형님 내리십니다. 자, 제가 문 열어드려야죠.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이런 데 막 이렇게 또 문신 있는 거 아니죠? 네, 없습니다. 뭐 차에 파이프가 있거나 이거 아니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 정비일하고 있는 300C 차주입니다. 카푸어라고 했는데, 네. 요게 일단 중고차 값이 좀 제가 비싸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차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중고차 차량 가격만 하면 한 800 정도 주고 샀습니다. 800만 원 주고 샀다고요? 네. 일시불? 네. 바로 일시불로 샀고, 땡전 한 푼 도움도 없이 그냥 바로 샀습니다. 아, 진짜요? 요거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 근데 일단 일시불이니까, 오늘 차량 여기까지. 들어가십시오. 끝! 제폴이었습니다. 그럼 일단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20입니다. 20살? 네. 몇 년생? 저 03년생이요. 03년생? 전년도에 2002 월드컵이 열렸다고요. 네, 월드컵도 못 봤죠. 네, 그때 교복 입고 광화문 가가지고 응원을 했는데. 20살이면 어떻게 했는데 이거 살 돈을 모아요? 자동차 정비, 지금 학교 다닐 때부터 정비를 하면서 돈을 조금씩 모아와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네, 고등학교 때부터. 몇 살 때부터 일하신 거예요? 저 18살, 고 이때. 고 이때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네. 대단하다. 그럼 그때부터 일을 해가지고 20살 때까지 모아서 이 차를 산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 진짜 카푸어가 사면 안 되는 차거든요? 극악의 차? 그쵸. 네, 근데 이거 지금 수리비랑 이거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그럼 지금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대형 트럭 정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한 달에 어느 정도를 벌어요? 월급은 한 200 정도. 20살에 200이나 벌어요? 네. 대박. 왜냐면 제 20살에 알바해가지고 벌었던 돈이 막 60만원 이러거든요. 60만원 같은 거 벌어서 전 놀기 바빴거든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죠. 보험료 얼마 나오나요? 보험료는 40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400? 네. 기름값은 한 달에 얼마 써요? 기름값은 3,40 정도 쓰고요. 한 달에 3,40? 네. 이것만 쳐도 나가는 돈이 한 보험료 한 35만원에 월. 그쵸? 이 차로 40, 75만원이 나가네요? 네, 그쵸. 그래도 이렇게 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봐. 일단 이따 더 또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차를 어릴 때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차를 처음 봤을 때 프레데터 닮지 않았어요? 네, 약간 그런 느낌. 프레데터 딱 얼굴에 딱 가면 쓴 느낌? 그런 느낌이어서 사실 뭐 이쁘다 이런 건 몰랐는데, 왜냐면 너무 힙합 형님들이 여기 본넷에 앉아서 이러고 와 사진 많이 찍잖아요. 저 이따 그렇게 한번 찍어봐도 돼요? 네, 찍으셔도 됩니다. 찌그러지고 이런 건 아니죠? 네네. 여기 앉아서 그 금목걸이랑 좀 빌려줄 수 있어요? 금팔찌? 그런 건 금팔찌 없어요? 안 되고 다녀가지고. 네, 너무 심하게 크롬으로 덕지덕지 돼 있어요. 크롬 죽이기가 대세인데, 이 차는 크롬 살리기. 그리고 이 차 이제 2011년식이라 상태 안 좋은 차를 갖고 나올 줄 알았는데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하지만 정말 옛날스러운 느낌은 많이 남아있네요. 아, 차종 이거 주황등 오랜만인데요, 이거? 네. 야, 이 호박등 할로윈 데이 때 이태원 끌고 나면 인기 폭발. 호박등. 이거 대신 그냥 호박 들고 다니시고 이 차 끌고 가면서 음악 딱 힙합 크게 틀어놓고 요거 딱 요 노란불만 비치면서 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본 적 있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달려볼 생각이에요. 아, 달려볼 생각이요? 네. 이태원으로 갑시다. 가시죠. 아, 근데 이거 등치가 너무 뚱뚱해. 몇 걸음이야? 왜냐면 이 차 길이가 거의 5m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영상으로 볼 때는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진짜 얘는 두꺼워요. 아, 근데 휠기스가 너무 적은데? 아, 좀 더 강력해야지. 옛날에 우리 19살 나온 거 봤죠? 네. 휠에서 용암이 뚝뚝 떨어져야죠, 이렇게. 아, 이거 너무 관리 잘한 거 아니에요? 아, 요런 데가 너무 약해요. 요런 거는 어떻게 고칠 생각은 없어요? 아, 돈이 없어가지고. 아, 돈이 없어서. 아, 이거 할 말이 없다. 미쳤다, 이거. 저는 이거 랩핑으로 한 거거든요. 이건 찐 이거죠? 여기서 이렇게 머리도 만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와, 요거 그냥 얼굴이 다 비치는데? 요걸로 머리 스타일이랑 좀 만져요? 네, 가끔 만집니다. 멋 한번 부려볼래요? 아, 이렇게로 할 수가 있구나, 그쵸? 네. 여자친구는 있어요? 아, 없습니다. 없어요? 네. 아,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만들 과정? 네, 그렇죠. 차가 중요하죠. 아, 차가 중요하다. 요거 끌고 가면 확실히 여자분들한테 인기가 좀 폭발해요? 네, 그쵸. 이렇게 끌고 나갔을 때 썸 타는 여자는 없어요? 썸 타지는 아직 못했어요. 아, 썸도 못하고? 네. 아, 근데 이제부터 준비해야죠, 그쵸? 네, 준비해야죠. 이거 산 지 얼마나 됐는데요?
산지는 한 달 정도 됐어요. 네. 이거 타고 출동해야겠네 이제. 그죠. 예, 이제 한번. 야, 이거 음악 크게 틀어놓고 그렇죠. 네. 와, 진짜 이게 햇빛이 비치니까 이게 얼마나 크롬이 센지 다 비치네. 이게 진짜 여러분들 미국 차 아닙니까? 크, 이 감성. 근데 이 기스가 좀 많이 타긴 했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전부 다 크롬인데 이 차는 크롬 죽이길 절대 하면 안 돼요. 오히려 크롬을 더 덕지덕지 붙여야 되는 차예요. 그러니까 차에만 거의 75만 원 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또 이제 뭐 부모님이 집에 같이 살면서 밥도 해주고. 아니요, 저는 회사에서 이제 기숙사를 해줘가지고. 아, 진짜로? 네, 거기서 일하면서. 아, 혼자 살고 있어요? 네. 아, 그럼 따로 월세 나갈 돈은 없지만 기숙사를 이렇게 해줘서 거기서 먹고 자고? 네, 그렇죠. 어, 기특하네. 아, 그럼 남는 돈이 한 130 정도 남잖아요. 네. 그 돈으로 뭐예요? 저축도 하고 있고요. 무슨 저축? 이제 적금도 하고 네. 뭐 남는 돈들을 모아뒀다가 네. 이제 또 따로 사고 싶은 거 사거나 차에다 또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저축 하죠. 한 달에 얼마씩 해요? 저축은 한 달에 한 50 50이나 해요? 네. 아, 재미없다. 너무 착한 분이 나왔다. 유튜브 채널 했던 그 19살 우리 카푸어분. 어, 한 살 형이지만 미래다, 미래. 근데 대학은 따로 안 간 거예요? 네, 대학은 아직 안 갔는데 네. 이제 곧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주말에만 대학을 가는 쪽으로. 아, 네, 주말 대학 같은 거? 네. 무슨 과로? 자동차과요. 네. 자동차과? 카푸어가 아닐 것 같은데? 주변에서는 뭐라 그래요? 주변에서는 야, 그냥 어린 나이에 벌써 이런 차 끌고 다니고 네. 너는 사고 나면 이제 큰일 났다. 아, 사고 나면 네. 큰일 났다? 네. 이게 수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요? 네, 그렇죠. 범퍼 하나 가는데 한 300 정도 들고. 아, 그렇게나 많이 들어요? 네. 그럼 만약에 고장 나면 큰일 나겠네? 그렇죠. 우와, 그거 제가 옛날부터 미국 차는 정말 카푸어 사면 안 되는 차라고 했거든요. 네. 부모님도 좀 걱정을 하시고 계시겠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차가 아무래도 미국 네. 차 중에도 네. 이제 유지비가 많이 드는 차 탑3에 들 정도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뭐 특히 걱정하시긴 하시죠. 아, 근데 이쪽은 유리를 그냥 갖다 붙여놓은 느낌인데요? 네, 미국식 마감이죠. 이게 미국식 마감? 네. 거의 그냥 이 유리 마감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유리를 덧대놨어요, 그냥. 이쪽이 이게 좀 항상 미국 차들은 요 트랜스포머 같은 요 느낌. 아, 그때 제 아는 동생이 샀던 캐딜락도 이런 스타일로 생겼거든요. 요 뒤쪽 라인이. 저는 앞모습은 좀 별로였는데 요건 멋있네. 요쪽 라인은 세련됐다, 뒷모습. 저 앞모습은 솔직히 너무 프레데터 닮아가지고 별로였거든요. 여기에 300이라고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느낌만 보면 어때요? 영화 300 같잖아. 근데 요거를 타면 마치 복근이 있어야 되고 몸이 좋아야 될 것 같은 느낌. 이 뒷모습은 요즘 차랑 비교해도 좀 뒤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트렁크를 어떻게 열지? 어디 있어요 얘는 트렁크가? 트렁크 버튼 오른쪽에 검은색 콩 가면 콩이요? 네. 아, 요거 요거? 네. 아, 요거예요? 뒷유리 부시는 줄 알았어. 아, 부시진 않죠? 여기 이렇게 박력 있어요. 차는 두껍게 생겨가지고 왜 이렇게 가벼워? 차가 제가 트렁크가 되게 넓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좁네요. 어, 그리고 뭐 트렁크에 뭐 따로 이렇게 물건은 많이 안 넣어놨네요. 네. 많이 넣어놔야지 유튜브 각이 좀 나오는데. 여기서 좀 이렇게 소주병도 좀 굴러다니고. 네? 그랬어야 되는데. 자, 근데 닫는 버튼은? 버튼이 없어요. 버튼 없어요? 네, 손으로 닫아야 됩니다. 아, 그냥 이렇게? 네. 뜨거워도 참아야 되죠? 맞아, 미국 형님들은 참아야죠. 자, 이제 미국 차의 실내를 보겠습니다. 이야, 전통 있다, 전통 있어. 제가 사실 미국 차는 실내 인테리어를 별로 기대를 안 해요. 아, 요게 시트가 그래도 좀 오래된 느낌이 나네. 요게 몇만 킬로 된 거 탔던 거예요? 지금 9만 킬로 정도인데 직수입이라서 한 5만 5천 마일 그 정도 됩니다. 아, 마일로 계산해야 돼요, 얘네? 네, 마일로 계산. 아, 킬로로 안 나와요? 네. 뭐야, 이거 딱 앉을 때 이 소리 들었어요? 뭔가 쇼파에 앉는 이 느낌? 드드득 드드득 소리 나면서 어, 그런 느낌이 확 나는데요? 엄청난 배기음이 들려올 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아요. 근데 요 핸들이요 마치 좀 벤틀리랑 뭐 이런 느낌이 좀 나는데. 네. 아, 근데 이건 진짜 감성 돋는다. 요즘 디지털만 보다 이거 보니까 너무 감성이 돋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진짜 그냥 음악 틀어놓고 한강 변이를 좀 달리고 싶은 느낌이 들어요. 어, 이쪽 진짜 터치 되나? 어, 터치도 돼요? 11년식 차 아니에요? 네, 맞아요. 어, 터치도 되네요. 하지만 뭐 그래픽은 뭐 옛날 거긴 한데 터치까지 좀 다 이렇게 지원을 하는 모습이고요. 디자인적인 거는 딱히 할 얘기는 없습니다. 이거 추억 돋는다. CD 넣는 것도 있어. 여기 CD 넣어봤어요? 네, 아직 CD는 안 넣어봤어요. 아, 옛날에 저희 시대 때는 CD라는 게 있었어요. 네. 아, CD 뭔지 알아요? 네, 알죠. 아, 이렇게 CD라는 게 있었는데 네. 이거 또 어디까지 설명을 해줘야 되나? 우리는 CD로 그 음악을 듣고 다녔었어요. 아, 정말요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정말요? 네. 그래, CDP라는 게 있었는데 네. 아, 정말요 한 번만. 아, 정말요? 아, 힘들다. 그리고 여기 이제 컵홀더 넣는 것도 다 기본적으로 두 개씩 들어가 있고 이쪽에 공간까지. 아, 이런 소리. 이게 감성 아닌가요? 네, 그렇죠. 이런 감성? 감성이죠. 쫙 감성, 막 시트에 앉을 때 무지지직 이런 감성, 이런 감성들이 다 하나하나 남아있어요. 야, 이 감성. 그렇죠? 어, 이건 뭐예요? 네, 전차주분이 네. 바람 들어오신다고. 네. 아, 풍절음을 막기 위해서? 네. 이야, 우리 겨울에 집에 문풍지로 하잖아, 이거. 베란다에다가 문풍지로 네. 하던 걸 여기다 달아놨네. 어, 생각보다 이 넓은 뒷좌석에 어, 좀 감탄을 했어요. 자, 미국 도시랑 어떤가? 맥도날드가 나올 것인가?
와, 도시락이 너무 밑에까지 내려가서 여기다 팔을 걸고 앉으려면 내가 일부러 이렇게 기대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미국 도시락입니다, 여러분들. 오, 이거 후방 카메라도 나오네요. 네. 서라운드 뷰는 없지만 아주 좀 직관적인 그 후방 카메라 나오고. 아,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기 마일이라고 써있네. 할부, 리스, 렌트. 신차 살 때 최고의 금융 상품을 추천해드립니다. 넘버원 신차 다이렉트 금융 플랫폼 카동. 유후. 차장님, 여태껏 제가 탔던 차 중에 핸들 무게 1위. 네. 오, 이거 진짜 덤벨을 잡고 돌리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진짜 이 차 도전하면 안 되겠다. 이거 타다가 진짜 스트레스 받겠다. 그 정도로 무거워요. 차장님, 이거 적응됐어요? 네. 이제 타다 보니까 금방 네. 붙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그 친구들은 거의 다 지금 차가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최고 인기남이겠네요? 그렇죠, 차는. 뭐라 그래요, 친구들은? 친구들은 이제 어린 나이에 벌써 네. 수입차 타고 제일 잘 산다. 아, 제일 잘 산다? 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차에다 이렇게 한 75만원 정도 쓰고 있는데 이거 안 아까워요? 아, 저는 차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네, 아깝지가 않아요. 미래에 대한 걱정은 좀 안 해요? 그래도 요 돈만 아꼈으면은 몇 년 더 모으면 또 훨씬 많은 돈이 될 텐데. 어차피 더 모아도 더 좋은 차 살라고 또 돈을 모으는 거니까. 아, 그래요? 네. 아, 딴 게 아니고요? 네. 어떤 차 사고 싶은데 요 돈 더 모아서? 요거 5,700cc짜리. 더 100이랑 높은 걸로 간다고요? 네. 같은 차에서 100이랑만 높아서. 왜 이렇게 자꾸 300cc로 가요? 미국스러운 감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게 마음에 들어요, 미국 차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거는 깜빡이 빨간색인 거. 네. 미국 차들 네. 아, 이게 자연음기라 그런지 초반 응답성은 이렇게 그냥 그런데 밟았을 때 쭉 나가는 요 맛은 좀 일품이네. 점점 안정성이 좋아져요, 좀 이렇게 속도를 밟을수록. 이런 장점이 좀 있네요. 근데 연비가 좀 극악일 것 같거든요? 연비가 어느 정도 나와요, 평상시에? 마일당 갤런으로 나와서 연비는 정확하게 못 보는데. 마일당 갤런으로 나와요? 네. 여기 미국이요? 뭐요, 여기? 여러분, 저는 지금 하와이 거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연비는 잘 모르겠어요? 네. 나도 모르겠다, 그렇게 계산하려니까. 이 차 살 때 그래도 부모님이 좀 걱정 많이 했겠어요? 네, 그쵸. 아무래도 부모님한테 차를 산다고 말씀드리고 무슨 네. 차인지 안 보여주고 사온 거라가지고 네. 처음 딱 가져왔을 때 네. 되게 당황하시고 차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선조치 후보고? 네, 그렇죠. 그렇게 해야 차를 살 수 있어요. 네. 왜냐면 부모님 보기엔 아직도 애기일 텐데 애기가 가서 막 차를 사온대. 내 자식이 그러면 나 심장 터질 것 같은데. 이거 장점이 뭐가 있어요? 장점은 CC가 크다 보니까 잘 나가고 네. 가격 대비해서 다른 사람들은 되게 비싸게 보거든요. 어디 가서 이거 한 6천짜리 차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중고차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네, 그렇죠. 또 장점 또 있어요? 여자 꼬시기 좋다. 아, 그래요? 근데 난 솔로다? 네, 저는 솔로고. 단점은요? 수입차니까 보험료도 네. 비싸고. 보험료도 비싸고. 네, 세금도 아, 400만원. 와, 세금 얼마 나와요? 세금이 100 정도 나와요 지금. 세금? 네. 와, 그럼 지금 혼자 벌어서 다 충당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요? 기름도 많이 먹고. 아, 이거 진짜 기름 무지하게 먹겠다. 이거 이 소리 봐. 터보가 관여하는 소리가 전혀 없어요. 그냥 기름을 냅다 부어가면서 달려요. 그리고 뭐 부품값, 수리비 이런 게 너무 비싸죠. 아, 하지만 나는 이걸 샀다. 네, 그쵸. 그럼 지금 그 트럭 정비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정확히 어떤 일이에요? 그 대형 트럭 25톤 정도 하는 트럭, 볼보 트럭 전문으로. 아, 볼보라고 써있는 그 초대형 트럭이요? 네, 맞습니다. 혹시나 내가 옆에 지나가다 내 차 날아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차? 네, 맞습니다. 저 차가 모르고 나 스치기만 해도 안 끝인데, 이런 차? 네, 그쵸. 와, 진짜 무서워요, 그런 차 옆에 가기. 아, 그걸 정비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와, 그거 안 무서워요, 좀? 아무래도 다치는 일도 많고 공부도 네. 다 크다 보니까 힘도 네. 많이 써야 되고 이러니까 네. 힘들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 끝까지 가야죠. 그 일할 때 좀 즐겁나요? 네, 저는 일이 되게 잘 맞고 좋은 것 같아요. 아우, 그럼 앞으로 미래에도 좀 그런 일을 계속 할 생각이고요? 네. 그래도 꿈이 있네. 원래 보통 20살 때 꿈 없거든요. 저도 꿈이 26에 생겼거든요. 그때까지도 그냥 어떻게 살다 보면 인생 되겠지라고 했었는데, 아, 지금도 꿈이 있다는 게 너무 대견스럽네. 출연했던 분들이나 출연할 19살, 20살 카푸어들에게 한마디 한다면요? 좋은 차를 사는 건 좋지만 네. 거기에 이제 해당할 만큼 돈을 잘 벌고 이제 그걸로 관리할 만큼 돈을 모아둬야지 이제 차를 적당히 잘 관리하면서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중학생들 있잖아요. 네. 중학생들도 이걸 본단 말이에요. 차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자동차 정비하는 고등학교로 가고 싶으면은 네. 어떤 절차를 밟아야 돼요? 어떤 쪽을 할 건지 자동차 쪽도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네. 하고 싶은 장르를 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쪽 학교를 이제 입학 원서를 보내서 들어간 다음에 네. 이제 도제나 뭐 여러 가지 요즘 활동들이 많아져가지고 네. 회사를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찍 취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런 거는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 이렇게 정비 쪽 고등학교들은? 네, 정비 검색하면 금방 나와요. 우리 또 차를 좋아하는 분들은 또 이런 거를 한번 새겨들어서 미리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요 크라이슬러 300C에 탈 여자친구를 위한 이제 영상 편지 한번 남겨볼까요? 오빠 좋은 차 뽑았다, 타고 여행 가자. 버스 탈 필요 없다, 걸을 필요 없다, 차 타고 가자.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저 이상형은 이제 연상이고 좀 섹시한 사람 좋아해요. 아, 연상을 좋아해요? 네. 아, 몇 살 위까지 돼요? 저는 띠동갑까진. 누나, 내가 밥 사줄게. 아, 연하에게 밥 얻어먹고 싶은 우리 누나, 많은 연락 주십시오. 연락 주십시오. 아, 오늘 제가 이제 20살 카푸어를 만나봤는데, 아, 너무 근데 열심히 살고 있어요. 자기의 꿈도 있고. 그니까 요즘에는 어중간한 막 20대 중반 카푸어 분들보다 더 이렇게 꿈을 쫓아가는 20대 초반 카푸어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차 멋있네. 네. 네, 멋있어요. 좋아요. 절대 망가뜨리지만 마요. 네. 그리고 다음에는 진짜 좀 더 강력한 차를 타게 되면 그때 한번 또 등장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까지 그때는 다음에는 근육을 만들어 주세요. 아, 네. 나시 입고 등장하자. 아, 있죠. 그리고 밥 사줄 테니까 연상의 여인을 찾고 있습니다. 연상을 좋아한대요. 연상의 섹시? 네. 섹시해야 된답니다. 밥 얻어먹고 싶은 누나 연락 주십시오. 네, 연락 주십시오. 미국 차 옆에 태워준답니다. 네. 군대에 가기 전까지 만날 누나 연락 주십시오. 네. 이사 재벌이었습니다.